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보다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0.1도를 비롯해 구미 영하 4.9, 안동 영하 6.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경북은 5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를 기해 대구와 경산 7곡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수원 조기 이전이 물 건너간 데 대해서 경주에서는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사옥마저 2015년 완공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감을 갖고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는 한수원 직원 사택과 자립형 사립고 신설이 2015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만 최소 2, 3년인데 아직 땅도 마련하지 못했고 자사고 신설 여부는 정부에서도 논란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 새 사옥도 2015년 말까지 완공되려면 적어도 지난해 6월에는 착공했어야 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7천 제곱미터의 토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7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인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한수원은 1월 중에 경주시에 착공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론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능하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경문을 좀 안 한다고 왜 보장합니까? 맞잖아요. 그 개발을 한다, 그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발굴한다고.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신년사에서도 본사 이전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고 조직 인사 혁신과 원전시대 개막,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달랑 네 문장이 전부입니다. 확관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별도로 어떤 담화문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경주시는 올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고 한수원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공기업 특유의 정서로 지금껏 해온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사업이 올해 국비 38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사업은 현재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대곡역에서 달성군 화원읍 설월리까지 2.6km 구간에 지하철역 두 곳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2% 정도며 그동안 도시철도 1호선 서편은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부진했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올해 대구시 예산 가운데 350억 4,700만 원을 증액 확보하는 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홍 위원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에 물꼬를 튼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종합계획 용역 10억 원을 비롯해 성서지천고속도로 건설사업 100억 원,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100억 원 등 16개 사업에 국비 예산 350억 4,700만 원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0여만 대의 자동차에 부과된 1,972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17.9%인 18만 대 355억 원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지난 2012년보다 12%가량 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10%의 할인 혜택이 있고 거주지 세무부서 등의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